안녕하세요. 산지의과 이강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렌즈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리뷰를 해볼 렌즈는 바로 이 렌즈입니다. 이 렌즈는 캐논에서 새로 나온 인물사진용 렌즈입니다. 135mm f1.8 렌즈인데 인물사진 렌즈로 각광받았던 렌즈들이 85mm 렌즈가 있죠. 하지만 이제는 점점 135mm 렌즈가 대세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외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외형을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지금 후드는 일명 뭐 밥그릇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상단부는 이렇게 되어 있고 측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AF, MF 전환 스위치가 있고 스티빌라이즈 온오프 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후드는 이렇게 뺄 수가 있고 빼면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구경이 크죠. 탄탄한 모양새고 역시 무게는 제법 나가는 편입니다만은 135mm 인 점을 감안한다면은 그래도 그 정도로 무겁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85mm 렌즈에 비해서 조금 확실히 좀 크긴 하지만은 뭐 200mm 렌즈와 85mm 렌즈 중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200mm 70-200 같은 경우는 훨씬 크죠. 그렇게 따지면은 훨씬 컴팩트한 사이즈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후드를 제거를 했을 때 보면은 훨씬 더 작죠. 후드가 조금 길어서 그렇지 이렇게 안쪽으로 장착을 하고 사용을 한다면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크기고 그냥 작은 카메라 가방에도 쏙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R5에 결합을 했어요. R5에 결합하니까 이런 모양새가 되는 거죠. 자, R5에 결합을 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위쪽에 이렇게 135mm라고 선명하게 써여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하신 것 중에 85mm 렌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135mm 렌즈가 필요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던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사용을 해본 결과 85mm와 135mm는 확연하게 다른 결과물을 보여주더라고요. 확실히 왜곡면에 있어서도 물론 85mm도 그 눈에 띄는 왜곡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135mm로 촬영했을 때 인물사진이 보여주는 그 안정감은 확실히 차이가 나고 그리고 배경흐림 그러니까 아웃포커싱에 있어서도 85mm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나죠. 135mm의 f1.8이라는 조리개 수치는 85mm f1.4와 확실히 다른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공간감도 그렇고 인물사진 찍었을 때 50mm에서 전시를 찍었을 때 그리고 135mm에서 전시를 찍었을 때는 아주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특히나 50mm f1.4와 135mm f1.8 렌즈를 가지고 전신 촬영했을 때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 135mm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익스트림 클로즈업을 촬영한다거나 그리고 풀샷을 촬영한다거나 그럴 때 더 유리하게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특히 이 렌즈의 장점 중에 하나는 손떨림 방지 기능과 그리고 135mm임에도 불구하고 70cm 정도의 아주 가까운 초점거리를 가지고 있어서 준망원 매크로로도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사용을 해본 결과. 그래서 뭐 제품을 촬영한다거나 약간 왜곡이 없는 사진을 찍어야 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135mm가 주는 왜곡이 없는 그 안정감 있는 화각은 제품 사진 촬영에 있어서도 유리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얼마 전에도 매장 사진과 함께 음식 사진을 찍으러 모 호텔에 갔었는데 그곳에 있어서 이 135mm로 촬영을 했는데 아주 생각보다 예쁜 결과물들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흔히 말하는 감성샷을 찍기에도 아주 좋았었고 그리고 특히 70mm 초점거리가 갖는 그 가까운 초점거리에서 주는 매력은 아주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스테빌라이저 기능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굉장히 안 흔들리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었어요. 특히 이제 f1.8이라는 조리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흔들리지 않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셔터 스피드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환경 속에서 셔터 스피드가 나오지 않을 때 이 손떨림 방지 기능은 굉장히 유용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번에 촬영을 하면서 어두운 곳에 촬영이 좀 많았었는데
삼각대를 사용하지 않고 제가 일부러 촬영을 했습니다. 뭐 결과물은 사진을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만족할 만큼 괜찮은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사실 약간 광각결 뭐 35mm나 50mm 정도까지만 가더라도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조금은 다른 느낌으로 사진 찍히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정말 딱 인물 사진에 최적화된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더라고요. 어떤 앵글로 촬영을 하고 135mm가 아주 매력적인 화각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예제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걸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진들 보시면서 제가 어떻게 활용을 했고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촬영을 했는지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사진을 좀 불러왔습니다. 아무래도 135mm 렌즈의 특성상 야외 촬영이 좀 많을 수밖에 없겠죠. 야외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좀 불러왔는데 야외 촬영할 때 어떤 빛에서 그리고 어떤 구도에서 촬영을 해야지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지금 풀샷이에요. 풀샷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전신이 이렇게 다 나오는 앵글을 잡는 걸 풀샷이라고 합니다. 풀샷을 촬영했을 때 135mm 렌즈에 굉장히 매력이라고 느꼈던 게 뒷 배경을 보시면은 배경들 그 나무를 보면 전혀 왜곡이 없이 아주 반듯하게 표현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지금 F1.8로 촬영한 사진인데 가장 정말 놀라웠던 거는 이쪽 보시면은 머리 쪽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전혀 색수차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게 정말 너무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고 지금 이제 빛은 역사광으로 뒤쪽에서 들어올 빛을 사용을 했죠. 이렇게 쓰니까 보시다시피 이 전체적으로 실루엣이 라인 라이트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135mm에서의 풀샷 을 보여드린 사진이고요. 일단 보시면은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앵글입니다. 바로 니샷, 그러니까 무릎과 허벅지 중간 정도 잘라주는 그런 앵글인데 보시면은 역시 뒤쪽에 보면 빗방울들이 복해들이 예쁘게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역시 역사광으로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보면은 135mm 렌즈이기 때문에 풀샷 원본 사이즈로 보면은 역시 지금 뒤쪽은 이렇게 포커스 맞은 눈 부분은 굉장히 선명한데 이쪽은 조금 흐린 거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역시 역사관을 촬영했기 때문에 이쪽에 라인 라이트가 예쁘게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색수차가 전혀 보이질 않아요. 저는 이 점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바스트샷이나 웨스트샷 정도 앵글로 촬영하기도 아주 좋은 화각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가로 사진에 있어서도 뒤에 보시면은 빗방울들이 굉장히 예쁘게 맺혀져 있죠. 아주 동그란 원형은 아니고 약간 타원형의 이런 보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색감들도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이 돼서 왜곡된 모양들이 아니라 반듯반듯하게 펴져 있어서 굉장히 인물을 부각시켜줄 수 있는 그런 렌즈라고 생각을 해요. 역시 니샷으로 촬영을 한 사진이죠. 뒤에 보시면은 역시 원본으로 봐볼까요? 빗방울들이 좀 모양이 특이하죠. 보케 모양이. 조리개를 조이지 않고 개방하고 촬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을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이런 털 부분까지도 색수차가 보이지가 않아요. 굉장히 표현력이 좋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그리고 역시 니샷. 135mm에는 야외 촬영했을 때 니샷으로 촬영했을 때 아주 미디움 샷이나 니샷 정도가
굉장히 좋은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운본으로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들이 좋죠. 지금 포커스를 이쪽 눈에 맞았기 때문에 이쪽은 살짝 흐린 것 같지만 그래도 최대 개방 상태에서 이 정도의 선회도를 보여준다는 것은 굉장히 좀 놀랐어요. 1.8에서 역시 135mm이기 때문에 뒷배 아웃포커싱이 이 정도로 표현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배경 정리들이 굉장히 왜곡 없이 반듯반듯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 역광 상황이에요. 역광 상황인데 역광 상황이지만 색수차도 없고 뭐 빛번짐 이런 것도 없이 굉장히 표현이 잘 되고 있어요. 그렇죠? 전신샷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배경들이 이 정도로 정리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거의 지금 뭐 그렇죠? 글씨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보케들도 예쁘게 떨어지고요. 완벽한 역광 상황에서 촬영을 해본 풀샷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인물사진 촬영에도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렇게 무릎을 자르지 말고 무릎 좀 아래를 잘라 촬영하신다거나 무릎보다 좀 위쪽을 촬영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사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역시 뒤에 배경 보시면 나무들이나 이런 가로등 기둥들이 쭉쭉쭉 굉장히 반듯하게 안정적으로 배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135mm 렌즈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정도 앵글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지금 이것도 역사광에 가까운 측광과 역사광 중간 정도의 빛인데 순광은 사실 인물사진이 있어서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조금 더 가깝게 뭐 바스트샷이나 이렇게 촬영을 했을 때도 최대 개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디테일이 좋죠. 뒷부분 이렇게 깨끗하게 배경이 정리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인물사진 렌즈 특히 야외 촬영에 있어서 인물사진 렌즈에 있어서 135mm는 아주 매력적인 결과물들을 보여줘서 나는 인물을 촬영하겠다 그러신다면은 충분히 135mm가 아주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는 렌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135mm에서 f1.8이라는 조리개는 아웃포커싱과 더불어서 보케를 굉장히 예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었어요. 보케를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는 낮보다는 밤에 찍는 게 더 예쁜 보케들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빗망울들이 뒤쪽, 그러니까 피사체의 뒤쪽에 뭔가 몽글몽글한 전구들이 있다거나 그럴 때 피사체 포커싱하고 조리개를 열어주신다면은 뒤에 불빛들이 아주 예쁘게 몽글몽글몽글 맺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135mm가 주는 보케의 아름다움도 아마 이 렌즈가 갖고 있는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조금은 갖고 다니기 부담스러울 수 있을 수 있는 사이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인물 사진을 내가 찍겠다. 이 사람의 인생샷을 내가 만들어주겠다 한다면은 굉장히 그럴만한, 갖고 다닐만한 가치가 있는 렌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85mm보다 135mm가 야외 촬영에 있어서는 더욱더 각광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실내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 거리가 확보돼야지만이 가능한 그런 화각대죠. 135mm면은 인물을 내가 뭐 바스트나 니샷, 풀샷으로 잡겠다면 꽤 떨어져야만이 그걸 다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실내 촬영보다는 아무래도 야외 촬영에 더 특화된 렌즈인 건 확실합니다만은 스튜디오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저 스튜디오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갖고 있을 만한 렌즈라고 생각을 해요. 자, 스튜디오에서 이걸로 몇 명의 사진을 찍어봤는데 테스트를 좀 찍어봤습니다. 딱 좋은 화각대가 떨어지더라고요. 뭐 스튜디오가 아주 협소한 공간이 아니라면은 인물사진을 촬영으로 담기에는 굉장히 좋은 화각대의 렌즈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스튜디오에서 70-200 쓰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는 하지만 더 가볍고 더 밝은 조리개를 갖고 있는 그런 렌즈라는 게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인물 사진용 렌즈지만 많은 분들이 인물 사진용 렌즈라고 해서 최대 개방 상태에서만 촬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인물 사진 찍을 때도 조리개값, F값은 사진 속의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키이기 때문에 무조건 최대 개방으로 촬영하시기보다는 조리값을 조금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사진 속의 이야기를 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구나 이 렌즈 같은 경우에도 F1.8로 촬영했을 때보다는 확실히 F8이나 F11로 촬영했을 때는 훨씬 더 쨍한 사진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촬영했을 때는 제품 사진이나 아니면 뭐 풍경 사진에 있어서도 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렌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고요. 저는 RF135mm F1.8 LIS USM 이 렌즈를 가지고 사용을 해보면서 딱히 불만은 못 느꼈어요. 하나 불만이라면은 실내에서 조금 답답하다는 거 빼고는 어디까지 기술이 발전할 수 있고 어디까지 손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을 정도의 테크놀로지가 발전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아무튼 이제 세상은 조금 사진을 찍기 조금 더 쉬워지고 더 예쁜 사진을 찍기 편한 세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만큼 여러분도 조금 더 쉬운 환경 속에서 더 열심히 더 많이 사진을 찍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